잔치국수 1,000원 이렇게 됩니다. 1,000원. 잔치국수 한 그릇에 1,000원이래. 자, 여기 천안국수 먹으러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먹어. 야. 자, 시청자분들 이거 목돈 할게요. 김치하고, 김치하고 이거는. 셀프. 아, 참고로, 오늘 체중은 77.18. 77.18. 어제보다 체중이 약간 좀 빠졌어요. 그저께보다. 17.18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국물이, 국물이 약간 더 멸치 국물이 약간 우러나는 것 같은데? 안나푸르다님, 2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1,000원이네, 1,000원. 일단 한 그릇 끝. 일단 한 그릇 끝. 간장을 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태양광님, 줄라님, 굉장히 많은 심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봐서 여기 보면은 막 주먹밥도 있고, 막 저기 막 핫도그도 있고, 찐만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시킬게. 일단 국수 먼저 먹고. 국수 먹고, 후식으로 내가 떡볶이나 뭐 이런 거 시킬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단무지. 단무지. 자, 뚱그리 뿡뿡이님 안녕하세요. 이게 세 개고, 이게 두 개래. 자, 세 개 두 개. 아, 맛있다. 야, 숭이형도 엄청 맛있는데?
맛있다. 다 먹었다. 여기 천안시 여기 안서동에 있어요. 안서동. 안서동에 있는 천안국수. 자. 최근에 맛있네요. 천안시 여기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안서동. 안서동. 좀 이따가 떡볶이 시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허. 잘 먹었다. 야, 김치도 엄청 맛있는데, 이거? 국물. 사장님, 이거 국수 두 개만 더 주세요. 네. 두 개 더. 두 개만 더 먹을게요. 두 개 더 먹고, 떡볶이랑 튀김 순대 이런 거 시켜 먹을게요, 제가. 자, 시원하면 이거 국수 두 개. 자, 이거 끊었어. 아, 배워. 7번 콘세트에 국수 두 개, 주먹 두 개.
이거 먹고 떡볶이 먹어야지. 아무것도 일단 땀 좀 닦고. 아하. 사장님 저거 적어주세요. 떡볶이 튀김 순대 찐만두 세트. 예. 아, 예. 순대, 자, 순대하고 이거 먹도록 할게요. 내장 이거 허파지 않습니까? 이거 허파. 떡볶이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왔다. 자, 잘 먹게요. 자, 시청자분 떡볶이 국물에다가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다 먹었어요, 국수는. 어? 국수는 8개 먹었어요, 국수 8개. 순대는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거든. 예, 그려주세요. 튀김 나온대요, 튀김. 조금만 기다리세요, 튀김. 튀김하고, 그 다음에 찐만두까지 더 나오거든. 이게 11,500원. 떡볶이, 순대, 튀김, 찐만두까지 11,500원. 되겠습니다. 맛있는데? 여기는 천안에 위치한 안서동. 안서동. 네. 야. 야, 이 많은 게 15,000원인데. 우와. 자, 이 많은 게 15,000원. 회자.
이거는 저기 이거 무슨 부위죠? 예? 울대. 아, 울대라는 부위. 아, 울대. 울대. 응? 이거 뭐지? 이거 허파. 맛있다. 소금 옆에 있는데, 소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난 소금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떡볶이 국물이 제일 맛있어. 야, 만두. 어? 만두. 만두. 만두까지. 하나는 충청도죠, 충청남도. 다 앞에서는 15,000원. 여기가 10시까지 하거든요? 10시까지 먹으면 돼. 먹고 안 된대요? 10시까지 먹어야지. 자, 만두 비주얼을 보여줄게. 야, 이거 무슨 안에 김치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그 애 있잖아. 아. 그거를 차이나가라고 하나만 일대일까? 그런 걸 못하니까 내가. 밥 먹고 올려야지. 간장. 간장 내가 안 달라고 했어. 거기다 눈도 안 보이지. 돋보기 수가 두 달이란다. 이거 떡은 살떡이요. 살떡. 여기 맛있는데? 딱 아시기 스타일인데? 쌀떡도 있고 밀떡도 있나? 자, 근데 떡볶이가 떡볶이가 은근히 매워. 아, 맛있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물 좀 가져왔어요, 물. 물. 자, 만두 하나 뜯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야, 이건 고기 만두 같은데? 고기만두. 국수는 아까 다 먹었어요. 8개. 국수 8개 다 먹고, 이거 먹더라고요. 이게 튀김. 야, 튀김이래. 튀김.
방금 먹은 건 오징어 들어있는 튀김 같은데?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가게 이름이 천왕국수. 가게 이름이 그냥 천왕국수예요. 천왕국수. 천왕국수. 여기 천안시 안서동. 어? 안서동 있어요. 여기 앞에가 무슨 저기 어? 대학교 백석대학교인가? 뭐 하여튼 대학교들이 많아요 여기 주변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순대를 여기 떡볶이에다 다 집어넣을게. 자, 순대를 떡볶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뭐야. 천안, 저기, 순천향대인가? 거기도 천안국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안국수가, 예, 네, 아, 그래요? 야, 천안국수가 여기, 저기저기 많이 있나 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두 개만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순천향대하고 여기 백석대인가? 여기? 그 앞에만 그 천안국수 집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 만두 되겠습니다, 만두. 잔치국수는 하나에 천 원인데, 여덟 개 먹었어요, 아까. 여덟 개. 자. 여기가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응? 여기가 대학생들이 아무튼 엄청 많아. 밖에 보면은 다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어, 그러니까. 설마 중딩이만 다시? 튀김, 만두, 순대, 떡볶이, 세트. 1,500원 되겠습니다. 4가지 마른이면 싼 거 아닌가? 싼 거죠, 당연히. 야, 원래 이 정도면 거의 한. 우리 야식인도 대학생, 막년에는? 올해 수능 보고 내년에 대학 입학할 수 있지. 천안이면 인건비. 아니, 사먹는 사람이 인건비를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싸게 사서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지. 인건비는 사장님이 걱정하는 거지. 왜 소비자가 걱정을 해?
이거 다 먹고, 일단 이것도 다 먹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는 천안시 안서동이 되겠습니다. 비빔국수도 있어요. 비빔국수도 있어. 비빔국수도 있어. 가볍죠? 자, 푸르나님 풍선 33개 감사합니다. 33개 감사합니다. 주먹밥 1,000원, 국수 1,000원, 핫도그 1,000원. 내가 손님들 계속 오는데. 큰 사장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빔국수 3,000원. 3,000원. 야, 우리 자태호 메타장님 풍선 1더하기 비용이 있습니다. 만두는 얼마냐고? 만두는 만두하고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튀김하고 합해서 15,000원. 아. 튀김이, 네, 이거는 김말이 튀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말이 튀김. 오늘의 몸무게 77.18. 그저께는 78.9, 오늘은 77.18. 1.7kg 빠졌네. 그저께보다. 확실히 방송 하루 안 하니까 살이 쭉쭉 빠져. 어제 내가 방송 쉬지 않았습니까? 77.18. 작년에 69kg였는데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내가 4일 전만 해도 내가 몸무게가 80kg가 늘었다니까? 4일 전까지만 해도? 키는 126이에요. 내가 오늘 77.18이었잖아? 내일 모레 되면은 75kg대로 아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내일 내가 방송 쉬거든요. 방송 쉬면 이제 살 빼는 그 뭐야.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 쉬는 날이. 많이 드시면 턱관절 조심하셔야 돼.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 그 신대방 대형 돈가스 먹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고 그 다음날 또 돈가스 먹었는데 턱에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턱이 아픈 거야. 그렇게 빨리 빼면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에 나 5kg도 뺀 적 있어요. 참고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어제 어제 방송 쉬는 날이었잖아요. 내가 어제 뭐 먹었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아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어제 뭐 먹긴 먹었는데 뭐 먹었지? 과일 먹었나? 야. 하루 세 끼를 이렇게 먹잖아요? 어? 죽습니다. 아, 죽는 게 아니라. 구수 다 먹었어요. 구수는 나중에 뵙게요. 근데 아침에 왜 이렇게 소통 많이 해? 왜 소통을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소통을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어? 딱 내 스타일. 엄청 맛있어. 아니 그러면 저거를 시킨 다음에 추가하는 게 낫지 그거서. 엄청 맛있어. 확실히 배가 부르시니까 소통이 늘어나네요. 살짝 배가 부르긴 한데 먹을만 합니다. 나도 먹게. 나도 먹게. 그래. 야 이렇게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배가 안 부를 수가 있어? 고나무는 비데이. 고나무는 비데이. 야, 니들티 180 목요일 만나세요. 야, 방금 먹은 거 고구마 튀긴 것 같은데? 신경 기관제기술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그냥 시험 봐서 들어오면 되는데 왜 그 기관제기술 정규직 한번 하려고 그래? 자.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근데 어차피 쫓아가면서 안 보충 되시겠잖아.
슬로건이 되셨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뭐 이렇게 했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정의, 공정하게, 정의롭게. 어, 결과는? 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몰라,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주먹밥에 두 개만 더 먹어. 과정을 공정하게. 감사합니다. 500원. 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허. 그렇지. 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지. 결과가 정의로워야 돼. 이거, 이거 먹고 서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 제 얼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나랑 닮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가 6시에 전화를 했어. 누가? 나한테 말해. 누가 말해? 국수는, 국수는 다 먹었다. 근데 이게 시청자분 이거 김말이인가? 이걸 김말이라고 그러나? 안경을 써야 된대, 나도. 시청자분, 난 안경을 써야지 얼굴이 좀 잘생겨져. 알겠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앞으로. 그만, 그만 좀 하지 말래. 국수는 다 먹었어요. 왜냐면 떡볶이나 순대 맛있음? 어... 맛있어요. 내 입맛이 딱 맞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떡볶이가 약간 좀 달달해요. 야, 우리 묘연님은 내 방송 분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건 뭐죠, 이거? 아, 아프리카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 야, 유튜브 구독 좀 있으면 5만 명이거든? 감사합니다. 야, 좀 있으면 유튜브도 5만 명이에요. 어? 와, 진짜 우리, 야,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그, 어? 유튜브 구독이 벌써 5만. 자,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TV보다 유튜브가 수익이 더 높아요. 어? 그런 것 같아. 거주장 춘사님 안녕하세요. 자, 국수 8개 다 먹고, 이거, 야, 우리 제주땡님께서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자, 일정하게 귀요미 감사합니다. 동시 송출은 없어야 돼. 아니, 이렇게 그렇게 써먹었으면 됐지. 아직도 못 써먹어야지. 나 못 받은 돈만 한 20만원 돼. 야, 지금도 신선하게 야킹 한번 하시면 될까? 야킹이 뭐, 야킹이 뭐죠? 야킹이 뭡니까? 어? 야킹이 뭡니까? 동시송출하니 소통 안 되고 재미없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동시송출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어? 야, 왜 부킹? 부킹 누구랑 합니까? 단무지. 단무지. 여기 손님 다 나왔다. 자식님 벌레 쏘아봤어요? 나 어렸을 때, 응? 나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이렇게 막 제사 지내러 갔는데, 산에 갔어, 산에. 산에 이렇게 막 그, 뭐야, 조상님들 이렇게 막, 성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벌에 쏘여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한, 벌에 한 다섯 방 쏘여가지고, 날조에 기억나는데, 엄청 울었지. 내가 그때, 유치원 때여가지고 엄청 울었지. 본부장님 일단 국수 하나 더 시키자. 다 먹고, 잠깐만. 국수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이걸 다 먹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어? 이걸 다 먹었는데 어? 먹어도 될 것 같네? 이러면 먹는 거고, 이걸 딱 먹었는데 어?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네? 이러면 못 먹는 거고. 어, 그런 거지 뭐. 일단 이거 남은 거부터 다 먹고.
야, 우리 자태호 메타세님, 대전 사시는 자태호 메타세님, 1라이브 주연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100kg까지 쳤다가 빼는 컨텐츠는 내가 그 취소했어요. 왜냐면, 아, 진짜 힘들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80kg 83kg까지 나가봤거든요. 와. 얼마 전에 83까지 나와봤는데, 와, 진짜 무거워, 몸이. 야스님, 외국 어디 가봤어요? 일본 가봤습니다, 일본. 일본 가봤어요. 키는 176이에요. 아치님, 조카가 보고 싶어요? 조만간에 조카를 또 섭외하도록 할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조카를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섭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마지막. 마지막은 단무지랑. 섭외를 사탕 주나요? 아. 아이스크림 줘야 돼. 우리 중성이가 있지 않습니까? 걔가 좀 이 단맛을 알아가지고, 단 걸 엄청 잘 먹는 거야. 어? 단 걸 너무 잘 먹어. 어? 큰일 났어. 애기들 원래 단 걸 너무 잘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시청자분 다 먹었거든? 잘 먹었네요. 여기까지만 먹으면 될 것 같아.